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농지검주에서 무슨 형이 있다고요? 수시 인출형이 빼왔죠. 수시 인출형. 그래서 농지검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시 인출형을 이제 만약 신청할 때 하면은 거의 한 30%만 아니고 내가 한25% 정도 나오더라고요. 25%가 뭐 예로 10억에 내가 낙찰을 한 3억 받았다 이러면은 대출을 한 2억 5천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5천만 원 자기 돈 들어가고 지그시 들어갔는데 한 3억 들어갔다 그죠. 예로 그럴 때 수시인출형 한 2억 5천 정도는 땡기집니다. 그럼 뭐 그거를 갖고 나면은 거의 자기 투자인 대출이 100% 완제가 돼요. 보니까 완제되고 그 다음에 한 5천 투자한 거는 뭐, 연금을 예로 300만씩 받아버리면은, 예로 뭐한 1년, 2년만 그냥, 받아갖고 그 자기 투자 원금을 지하고 나면은, 2년 뒤부터는 막 평생, 한 300만 원을 부부가 받는 막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인출형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농지연금이 우리가 보통 상가 투자가 한 2%, 3%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농지연금은 최소 한15% 내지 한20% 투자 수익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빨리 60살부터는 농지연금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50살부터는 농지연금도 갖춰야 되고 이제 할거 있습니다. 미리 준비 단계가 농지 원부 한 5년씩 되겠죠. 농지 대장 그게 중요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교재를 보면요. 자,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번 봅니다, 2번. 2번에 보시면은, 자, 이게 매각입니까? 임대입니까? 지금? 빌린 거죠? 71만 원에, 농지를 빌렸다 하면, 농지를, 71만 원에 빌렸는데, 이제, 김해 주촌면인 농지를, 여기 우리 공매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그 계약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약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데 이건 빌리는 거죠. 1년에 71만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한 71만이면 여러분들이 뭐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이제 내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남 저수지에 이제 가끔 등산을 갑니다. 그게 등산 아니고 사실은 뭐 둘레길을 막 다니죠. 다니는데 프랜카드가 붙어져 있어요. 뭡니까, 이거? 농지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합시다 해가지고 담보농지다죠. 농지연금은 이제 대출받는 거거든 사실은. 연말 이제 자기 대출금으로서 이렇게 이제 계속 예로 이제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를 그러면 뭐 1억 같으면은 연한3% 같으면 한 4만 원씩 이제 그런 이제 대출 개념으로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담보농지로 영농 및 영농도 하고 임대도 되고 농지를 몇개 넣으면은 농사 짓고 싶은 농사 짓으면 되는 거고 그 농어촌공사 몇개 되고 막 퇴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애매한 거는 요 전화를 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이건 이제 차원지 산대 요거는 앞에 05를 붙입니다. 05 05를 붙여야 되고 뒤에 거는 그냥 뭐이 이제 대표 전화니까 그냥 전국 어디서 하면 되겠다. 1577-7770. 딱 요게 저장을 하셔가지고 농지연금의 애매한 거는 1577-7770. 자, 우리 공매는 전화 몇 번이요? 공매는 몇 번입니까? 1588에 몇 번이요? 532. 공매하다가 전산이 잘안 된다 뭐 등등등등 문의할 사항 있으면 요 먼저 전화하세요. 덜렁 전화 원장님 전화해갖고 덜렁 물어보지 마시고 전화 어디 한다고요? 1588-532. 요, 전화하시면은, 예쁜 아가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매, 온비드 공매에, 압류제사이다, 뭐, 국가제사이다, 등등등, 물어보면은, 거의 한 95%는 답을 해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질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농지연금은 1577-7770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봅니다. 작년에 10월달, 이맘때도요, 10월달에 농지 임대 대부를 낙찰받고, 주소지 농지 원부를 신청, 이틀이다, 그죠?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소재지죠. 김해니까, 김해시 주촌면에, 그죠?
지금 이거 틀리죠. 이거는 주천면, 주천면 사무소의 농지 대장을 또 문구 틀리죠. 농지 대장을 신청합니다. 옛날에는 과거는 주소지의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은 김해시기 주촌면이니까 이게 김해시 주촌면 사무소에 낙찰 받고 나면요 사무소에 이제 농지 대장을 신청해서 농지 대장을 발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자 낙찰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 내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경비를 빌려 가지고 요거 한 이틀 하니까 깨끗하게 끝났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비를 가지고 지금은 뭐 심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요다가 뭐 심으면 되겠어요? 답을 못 주시네.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양파 대파를 심으니까 되더라고요. 양파 대파 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딱 지나가면요 깨끗해지거든요. 이게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되면서 또 뭐 까만 그 비닐을 쭉 깔더라고. 바로 자동으로 깔려요. 깔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이제 한두 명 좀 고용해가지고 뭐 한 이틀 정도 묘종을 한 10만 사가지고 동동동동 심으니까 고마워 문제 없어요. 심고 나서 해야 될게 뭡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요거 신청하죠. 요거 지금은 뭡니까? 농지원부가 뭐라고요? 농지 대장. 대장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겁니다. 농지 딱 대장에 놓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됩니다, 요거. 그죠? 요걸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청을 이렇게 이제, 71만 낙찰되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국유재산 대부 요 신청서에 이게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리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 오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자기들이 우편으로 두 통을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찍어서 보내줄랍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자산관리공사 안 가도 우편으로 자기 그 아파트에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오면 저 도장 찍어서 딱 찍어 미리 딱 옵니다. 공간을 내 도장 찍어서 놔두고 그럼 내 찍어가지고 회신 봉투에 넣어주면은 이제 대부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럼 요거를 들고 어디 갑니까? 이 들고 어디 가야 됩니까? 이 들고 자 요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요때는 필요 없죠? 요거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낙찰을 받고 이전하겠다 이런 사람만 필요한 거고 빌리는 사람은 자꾸 저한테 물어보듯이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빌리는 건 농지증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낙찰 다 받으시면은, 바로 전화가 와서 요 계약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와요, 우편으로. 그럼 그놈을 들고 어디 갑니까? 자기, 전에는 이제 창원의 사파동 사무소로 갔는데, 지금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은? 요거 하려고 하면. 소재지. 김해시 주촌면 사무소 가시면은 됩니다. 그럼 신청하면 뒷날을 보러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놨고 신청해야 돼요. 알겠어요? 신청하고 바로 뒷날을 이렇더라. 그러면 내줄 리가 없죠. 내줄 리가 없습니다. 신청하고 딱 가보니까 뭐시 이렇게 돼갖고 뭐 까만 비닐을 깔아가지고 막 뽕글뽕글 해갖고 요정에 다 숨어있더라. 그러면 바로 또 전화옵니다. 하루 뒤에 농지 대장 만들어놨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랍니다. 한번 찾아오면 됩니다. 그럼 찾아와서 또 뭐 해야 되는거예요 여러분들.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하면 더 좋아요.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는 도청 앞에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지사가 다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신청하니까 요거는 한 보름 걸려요. 보름 걸리는데 그때 쓰는 양식이 요겁니다. 요 양식은 그 가면 줍니다. 주니까 뭐 쓰시 되고 미리 써야 되고요. 법 이쪽에 여기 법에 가서 찾아보면은 양식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가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창원시에서도 뭐 수당을 받아가라 샀고 이거 연락 오더라고 이게 오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0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 이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임대는 어디 있죠? 어디가 뭐 이게 금시가 됩니까? 이런 임대는 어디가 됩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농지 옥션원 가서도 구할 수가 있고 그죠? 여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공매 이래가지고 옥션에서 공매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농지 물건 종류의
토지 발전자 쭉 내려가지고 발전자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전이 지금 몇개 나오냐? 500 이렇게 나오네요. 510개. 이거는 내가가 아니죠. 빌리는 거니까 조금 다시요. 임대를 찍고 검색을 하니까 토지의 전을 검색하니까 61개 나와요. 67개가 빌려주겠다. 그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요런 건 농지 대장에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평수가 좀 모자라잖아요. 지금 좀 모자라잖아요. 그럼 요런 건 이제 두개 합치게 되겠고, 신안군도 되겠네요. 요런 것도. 자, 그런데 이 작은 거는 두개 합쳐갖고 천이 넘어야 되고, 그럼 이 만이다. 3,000평이다. 이거는 빌려가지고 내가 금액은 뭐 적당한데 85만 평이 안 되는데 이 3,000평을 농사를 다 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농사 짓는 면적을 천한 100제곱미터 막그 정도로 쓰셔가지고 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온비드 가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온비드 가서 부동산 눌려가지고 또 오자미가 눌렸습니다. 부동산 한 5초 기다려가지고 임대 눌리고, 그죠? 뭐 가급적이면 다음 달뭐 월말로 하면 더 좋고요. 11월 말로 누리주고 토지에 전 답가수원 눌리모 이게 이제 나옵니다. 금시하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천이 넘어야 좋으니까, 그죠? 제가 보통 천을 넣습니다. 1하고 동그라미 3개, 1하고 동그라미 4개 이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전국에 이게 천 넘는 것이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34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천이 넘는 것이 작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양이 풍부한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하면 됩니까? 이제 농지은행. 없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은행 갑니다. 농지은행. 농지은행 가니까 막 굉장히 많아요. 경상도만 해도 한 50개 정도 나오더라고. 자, 농지은행 가서 딱 눌려가지고요. 농지 구하기 있어요. 농지 구하기. 요 눌리면은 여러 자기 지역을 여러 뭐 그러면 경기도다. 경기도. 경기도의 농지 검색하기 이름 눌리니까 경기도에 농지가 지금 여기 보니까 쭉 나오죠. 안성시부터 파주시 뭐 적성면 뭐뭐 많이 나온다, 그죠? 연천구부터 나오는데 1, 2, 3픽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맞는 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요 보니까요, 연천구는 합한 몇밖에 없는데, 그죠? 앞에 보니까 뭐 다스미 붙은 게 있더라고요. 다스미 여기 보니까 앞에 1페이지 보니까 요 신청이 인원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경쟁자가 지금, 어이구, 이거 뭐고? 다스미 들어왔다, 그죠? 다스미. 그럼 요럴 때는, 요건 또 오해도 4명이네. 2016년도 또 4명이네. 그럼 요런 거를 신청하시면은, 신청하면은 이제, 뭐 나옵니다. 그죠? 시군구에 면접하든지, 인접하든지, 직선 거리 30km 이내가 아니면은 주선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게 나오고, 또 눌려주니까 이제 20대, 30대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뒤로 밀리고, 젊은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겠다, 농업의 후계자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먼저 이렇게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농전에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다 하시고, 한 50만 원 있죠, 여러분들이. 50만 원, 70만 원 있죠, 1년에. 그걸 해서 빨리 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에 보면은 이 페이지 제일 밑에 평창군에 2억 5천인데 6,500 받았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이제 오늘의 핵심은 전에 배웠지만은 수시 인출형 조금 더 설명합니다. 30% 이내, 30% 이내 지급 가능 금액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대출도 끄고 투자한 거를 100% 이제 완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쪽 표는 그냥 단순한 표고요. 65세에 5억이다 크면 188만 원 정도 준다. 근데 수신출령 하면은 65세에 1억 2,900만 원을 먼저 땡겨 쓰고, 그러면 대출 같은 거다 끄고, 그죠? 끄고 133만 원을 뭐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봅시다.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수원인데, 가수원에 공매가 나왔는데 4억 2,800이 1억 700이 떨어지니까 1억 3,300이 했다. 그럼 128,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러면은 보통 몇 프로 된 거라면?
1억 3,300에 4억 2,800이다. 1억 3,300에 4억 2,800이다. 이러니까 뭐 1억 3,300에 4억 2,800이니까 뭐한31% 정도 낙찰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30% 단위, 여러분 낙찰받는 것이 보통 보면은 한30% 단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낙찰가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리 받으면은 그죠? 이렇게 받으면은 대출은 1억 되겠죠? 간단히 생각해봐요. 대출 1억 말 잘하면은 90% 대출 되고 그죠? 절반이야. 31% 받았는데 보통 우리 농지연금을 농지를 보통 이렇죠? 93년에 저는 우리 수강생을 한 40명을 내가 한번 로브랜드 개통대회라서 땅값 올라타서 한번 우리 수강생 40명이 저 답사를 갔습니다. 공인 중에서 한번 제가 그래서 이제 농지를 하나 소개해 주던데 얘로 200평이다. 200평 가격이 2억이래요. 평당 100만 해가지고. 그래서 자 김소장 그러면 200평을 내가 2억 주고 사면은 대출은 얼마쯤 됩니까 했더니 7천만밖에 안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오늘 주고 사는 건 2억인데 기존 감정 가격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60% 70%밖에 안 된대.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대출은 바로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감정 가격에 농지 어떤 한60%안 되거나 싶다 대강은 되는데 절반 밑에 샀으면은 절반 해도 상관없죠 농협에서 그 띠는 없습니다 저거가 뭐 크게 띠는 없죠 경매라 해도 좀 싸게 샀다 이거지 뭐 그것도 감정 가격 4억 2,800짜리인데 자 요거를 우리는 반에서 50% 달고 31% 받아가지고 그것 좀 해둬라 그러니까 다 해줘도 되는데 10% 어차피 건너갔으니까 뭐 나머지만 해둬라 그러면은 말 잘하면 해주고 가서 갈때 저기 농협이나 이렇게 갈때뭐 박카사 한 박스 들고 가면 더 잘해주겠죠 90% 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여름에 더운데 안 그러면 여름에 그때 뭐 수박을 한 들어가서 막다 갖다 놔갖고 쉬는 시간에 그 직원들 좀 드시라 보고 이러면은 더 대화가 부드럽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봅니다 30 강주입니다 강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이 농지입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가지고, 자, 공매 가서 봅니다. 공매 가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요. 선택해서 봅니다. 자, 지금 요거다, 그죠? 요거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가수원인데, 제가 써놨네. 공시지가가 3억 7이다. 아이고,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낙찰가는 꼴랑 1억 3,300인데, 공시지가가 3억 천이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3억 천에 곱하기 뭐 90인 거다 알죠? 감정가액이 4억 같으면은 4억 곱하기 90% 감정가액이 4억이다 그러면 3억 6천 이렇게 사는데 이건 3억 천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3억 천은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농지 이래요. 이 고속도로 오대 변에 하고 아파트하고 중간에 붙은 농지입니다. 고속도로 여기 이제 왼쪽에는 전해지도를 보면요. 아파트 대단지하고 고속도로하고 중간에 이렇게 쫙 붙어있는 농지입니다. 그럼 뭐 농지인데 이게 농지인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되죠? 뭐안될건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크게 자기들이 자 선하지 위에 전봇대가 지나간다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더 싸게 사서 먹기는 더 좋아요. 오히려 선화지 같은 게더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분상권이 보통 쓸 때가 있거든요. 선화지인데는 그런 게 있어도 대출한 데는 지납다. 용도지역 보세요. 자, 용도지역이 굉장히 좋네. 1종, 3종이든지 아파트 있다 보니까 짜투리 남은 게다 그냥 기튼거리가 남은 거 이런 건데 용도지역이 좋은데 밭전인데 요거 농지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1종 일반대 일반인데도 줍니까? 준다 그죠? 농지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개발장구에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1억 3,300인데 그럼 이거를 낙찰 받아치자. 이거 3억 1,000이고 1억 3,300이 지금 낙찰가다. 그러면은 이분은 요 수시인출량은 뭐게 된 거야? 아까 이게 4억을 맞아? 4억 2,800이니까 때가 되면은 한 5년 8년, 10년 지나면은 더블 되겠죠? 감정가액이 한 8, 9억 될 겁니다.
발급되면은 300 받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300만원. 그래서 이제, 예로, 이 지금 5억이 이렇는데, 예로 10억이다. 그러면 뭔가 10억이다. 그럼 요 금액에서, 곱하기 두니까 2억, 막 1억 3천 가자. 그럼 2억 6천 대출 받고, 그죠? 수신증 받고, 그 다음에 260만원. 그럼 2억 6천을, 받으면은, 내 들어간 거 본전을 다 뺐네, 벌써. 그죠? 충분히 다 빼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 요 표가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요거를 잘 보완하세요. 이거. 이 표. 수실 인출 요, 요 표가. 이 찾기 힘들더라고, 이게. 누가 이제 전산해갖고 걸어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빼온 건데. 그래서 보통 요 표는 뭐 다, 대부분 다 가 있는데 요거는 잘 없어요.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그 요 금액이 나오는 요거를 잘 한번 보완하시도록.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가평이나 이런 데도 뭐, 한, 내가 보니까 다, 수실인주 대출받아가지고 자기 투자인 거, 1억 대출받고 3천만 원 투자인 거는 인출행 받으면은 바로 그냥 결제가 되고, 신청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100몇십만씩 받는 거는 막 완전, 133만 원 받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보니까. 133만 원 받는 이게, 5억짜리인데, 1억 한 2,900 대출받고 133만원 받으면, 펜션을 받으면은, 제가 국민연금이 149만 되거든요. 펜션 받는 건데, 그런 겁니다. 제보다는 한 16만원 빠지는데, 그래도 뭐 상당구죠? 상당구입니다. 133만원이면은 뭐, 저도 매달 보면 통장에 뭐 딱딱 들어와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냥 막,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죠? 하루도 안 그러고 막 다 왔다 갔다 놨더라고. 자, 요런 게 이제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은. 자, 그럼 4번 봅니다. 4번. 그래서, 광주 같은 요런 거를,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평 같은 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자, 창녕 봅니다. 창녕에 3억 8천인데 1억 5천. 마산 해운구에 6억 4천인데 2억 1천만 원. 강원도 영월에 6억인데 1억. 6억인데 1억. 숫자 좋죠? 좋잖아, 이게. 강원도 영월에 영월에 6억인데 1억에 팔렸다. 1억에. 한번 볼까요? 300508. 그죠? 300508. 아, 21 빠졌네. 자, 봅니다. 자, 과연 이런 게 있을까? 강원도 영월에 보니까 물건이 여러 개다. 그죠? 여러 개다. 하는 건 뭡니까? 한 소유자가 물건을 많이 가 있다가 담보를 뭐 잡혔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보겠다. 위에 거, 위에 거 제거해 봅니다. 강원도 영월에 옛날에 영월 같으면요 진짜 오지거든요. 우리 그 인재원통 아십니까? 제가 양구 보병 이사단 나왔는데 우리가 6.2억을 인재원통 갑니다. 양구에서. 그럼 뭐 인재 가면은 언제 오나 원통에서 뭐 살겠다 근데 인재원통에. 그럼 뭐 점심 먹고 1시부터 우리 6.2억 간다고 걷거든요. 새벽 한 1시까지는 걷습니다. 사람이 걷는데 한 2시 되니까 잠도 안 되겠어. 눈을 감고 귀만 열어가지고 앞사람 발자국 소리만 닦고 갑니다. 잠만 떠서 죽는 거죠.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죽는데 그 고통스러운데 옆에서는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희덕거리면서 웃고 하는 거 보기에는 참 부럽더라고. 우리는 6.2억 받아 가는데 또 겨울에는 6.2억 받아 가면요 소변을 보면은 오줌이 똥똥 내려다가 구슬이 돼요. 영하 25도 되니까 구슬이 다라라라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6.2억 훈련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참 이 오지다 그죠. 오지인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지겠지만 6억인데 1억이다. 아, 멋있다 그죠. 자, 건물이 매각됐다. 농지인데 1300평인데 건물이 매각되고 6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다. 이 도마도 저축은행, 옛날에 이제 파산했는데거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경매 넣어주고 있네요. 소유자가 이제 온천이고 이런 것만 있겠다죠. 자, 여기 돼가지고, 지금, 번지는 두 개네, 그죠? 두 개고, 요 보니까 이제 뭐 쭉 있는데, 이종 지구 단위 계획구요. 자, 계획 관리죠. 발전이 이제 두 표지인데, 이게 온천지구 주로 용도지역 뭡니까?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뭐예요? 자, 용도지역은 잘 애매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토지용 계획을 가보겠습니다. 토지용 계획. 아까 뭐 복잡하다.
그죠? 아, 복잡하다. 자, 복잡해도 여러분은 막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 요 보니까 용도이 뭐라고요? 계획을. 어, 좋네. 근데 요렇게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폐지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자, 이게 그럼 될지 안 될지 애매하죠? 그럼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1번 원장님한테, 2번 농어촌 공사. 2번입니다. 2번에 물어봐야지. 저도 잘 몰라요. 애매한 거는, 애매한 거는 여기 강원도 요쪽에다가 요 담당자, 강원도 지사, 농어촌 공사 강원도 지사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영월군이나 뭐 요쪽에 인근에 번지를 대주고, 요거를 내가 사가지고, 농사 짓다가 지금 맡기면은, 지금 농정 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 답을 받아요. 조금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한다는 말이죠. 뭐 해가지고 하겠다니까, 이런 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죠? 북면에, 우리 어창구 북면 좋은 데입니다. 41%, 그죠? 바로 그 무동지구 앞에 그거, 41%. 그 다음에 단양군. 단양군, 충북 단양. 요번에 일요일날 등산 가자고 나한테 자꾸 연락 오는데, 우리 총동 산악,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여기 이제 등산 가자고. 자, 여기 64%. 이건 조금 지나면 되겠죠. 또 떨어집니다. 41% 단양, 고양시. 고양시, 요것도 오늘 강의할 겁니다. 다시 보면은. 자, 고양시도 이제 면적이 작은데, 이게 낙찰되면 농지이 나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당진시 있고, 많이 있다, 그죠? 진주시도 있고, 창원에 적현동, 진주시, 판문동 해서 양산에 2개, 그 다음에 삼계리도 있고요. 자,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게 몇 페이지죠? 5페이지인데, 양평군. 여러분 좋아하는 양평군. 공매에, 지난번에 설명한 건데, 선순위 가등 깬 거는, 근저당 뒤에 가등 끼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없단 말이죠.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근데 표시를 하니까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뭐 선순위 가등 끼, 아우, 저거 골치 아픈데, 이러는데, 제가 뜯어보니까, 근저당 설정을 며칠 전에 하고, 그 다음에 가등 끼 붙은 겁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 근저당 뒤에 붙은 가등 끼는 무조건 문제 없다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가등 끼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이거는 이제 조금, 평수가 조금 모자라죠. 농지 만들려면은. 자, 군산에, 그죠? 군산에, 울주군에도 9,030% 들인 거, 30%. 난다 공매에서, 그죠? 30%. 딱 됐네. 1,000이 넘고, 30%는 떨어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살 찾아봅니다. 공주, 대구, 동두천, 그죠? 동두천. 그 다음에 충남 당진에, 당진에 남양주시, 남양주시에 35% 떨어졌다. 아, 지분이네, 그죠? 지분은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전체 경매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가 예로 35%이 지분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전체가 되니까 70% 낙찰되더라. 그럼 나는 어디 됩니까? 연수익률이 100% 달성되는 겁니다. 100%, 100%. 여러분, 연속률 100% 쉽지 않죠? 증권금리 뭐, 지금 이제 4%막 올라가는데, 100% 붙으면 이거는 완전 뭐, 사기꾼 다는 약이지, 100%짜리는 없습니다. 자, 다시요. 연20%줄 테니까 돈몇 개라? 그 사기꾼입니다. 자,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엠펠 투자회사가 전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여기 하나 옆에 5층에 있다가. 또그 엠펠 투자회사도 어딨나 그러면은, 6층 건물에 5층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그 반을 씁니다. 왜 쓰느냐? 사람이 커피 마시러 오다가 은은하죠? 분위기도. 치해가 있을 때 그때 살 접근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은 MPL 부실채권 투자하면은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그냥 채권 사고 살짝 파는 거니까 아주 큰돈 벌입니다. 1억 투자하시면은 뭐연20%막 그거는 확실합니다. 막 보장합니다. 그거 몇개 산다. 그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심을 때 물어보니까 변호사님, 1억만 속여주면은 300만 준대. 속이만 해줘. 1억만. 그러면 1억만, 이제 손님한테, 지금 변호사님한테 추진해갖고, 그 돈을 좀 맡기라, 1억을. 이렇게 이제 추진 들어가면 300만 준대. 그럼 3억하면 한 900만 주고. 근데 변호사들이, 나는 뭐 책임 없네. 그냥 뭐 넌가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다. 갔는데 그게 지금 가보면 사무실이 있냐? 없어요. 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장사 잘 되면 지금도 하죠. 한 2, 3년 하더니 없더라고.
더위 여기 동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 하는 건 절대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증권금리를 오바해서 받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맡기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정확히 공부를 해가지고 35% 받아가지고 내가 70% 정도 팔릴 거를 사갖고 수익을 했다. 그럼 양수소에 있으면 좀 메모되는 거고 들고 이제 그냥 수익 받은 건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주, 강원도 원주, 전라도 무안, 청주시, 파주시, 뭐 많다, 그죠? 저기 있습니다. 해남군, 제주도도 있고, 경기도 안성시, 김해 진영에, 진영에도 8천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8천이. 참 많이 떨어지죠? 우리 바로 옆인데, 옆에 이제 묘가 하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5%가 떨어졌습니다. 25%.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검색하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됩니까, 검색은? 간단하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색은. 공매는 뭐, 옥션은 가서, 농지 가면은, 뭐, 뭐, 많죠, 그죠? 돈이 없어, 그랬지. 뭐, 물건은 많습니다. 그럼 이걸 찾을 때는, 공매 가서 전 일합니다. 절감률에, 그냥 농지를 탁 눌리면요,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토지에 가서, 밭전, 전답을, 전을 먼저 보세요. 밭전 검색해 보면은, 이게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510건 오죠, 510건. 510건 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여기서 절감률에 한번 떨어진 거, 이런 거, 한 10% 떨어졌다. 이래 되면은 510건에서, 몇 건이냐? 109건. 그럼 여기서 검시하면 빨간. 500건을 검시해 큰 거하고 10%는 떨어져야 되겠죠. 농지가 아무래도 그죠? 한 10%. 그럼 이제 510건 크는 것은 준비하는 단계가 한 300건 되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를 괜히 아직까지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그까지 그리기는 거고 절감률 한 10% 떨어진 거. 그때부터 한 100건. 요것만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씻다가. 자,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이거 보시다가, 어이구, 진정에 3억짜리가 8천까지 떨어졌구나. 이거 사시면 되는데, 이거. 자, 한번 봅시다. 반 김에. 자, 이게 김해 세무서에 밭전이 600평인데 분묘가 있는 거로 된다. 묘지다. 그죠? 그게 문제죠. 분묘. 분묘가 참 문제입니다. 분묘가. 분묘도, 어떻게 잘, 뭐,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죠? 분묘가 있다는 얘기죠. 분묘가 있는데, 서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요거를 좀, 뭐, 어디 이장하는 걸로 해서 돈을 얼마 주면 되겠는가? 한 기당 뭐, 500씩 해서 뭐, 한 1000만 들더라 그러면은, 원가 취급하면 되죠? 해가지고, 농지만 싸게 사면은, 막 1000만 주고, 이장 서로 하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무연고묘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기당 한 150만 받더라고. 무연고묘가 뭐죠? 무연고묘. 가본 게 비슷 똥꼬. 이게 뭐 여름에 가면은 숲이 들어가고 풀이 들어가고 모르겠고 겨울 가보니까 정말 묘 같아. 이런 게 한 10개 있어요. 그런 거는 묘 이장 전문자 물어보니까 구청에다 연락해서 합법적으로 신문 공고하고 하면은 한 기당 한 150만원 정도. 처음에 150이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두 개 세 개째부터 한 돈 100만원 정도 막 그 정도 하면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무용구매가 더 쉽대요. 비석이 없는 거 있죠. 그런 게 더 쉽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싸게 사면서 미리 알아가지고 요거 내 묘가 지금 두 개 세 개 있는데 요거를 딴 데 옮겨주면은 어떻게 했느냐. 안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한번 묘를, 여기로 이장합시다, 여기로. 이장하고, 요건에 띄줄게, 요거를. 그죠? 넣어줄게. 주고, 나는 그럼 요것만 가지고, 농지금 신청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대로 있을 때는, 묘지 면적을 뺍니다. 농지 가격에서. 묘지 면적을 빼고, 농어가 주택 있으면 그거 빼고, 막 축사가 있으면 빼고, 좀 빼더라고요. 빼가지고, 농지금 주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살 연구를 해가지고 돈이 작으신 분은 이런 게 좋아요. 그죠? 3억인데 8천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도 한 1000만원만 있어도 어떻게 될 작업이 막 준비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자, 넘어갑니다. 파주스부터.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자, 문제는 9번에서 이렇게 21-53060, 이 지분입니다. 그죠? 이게 농지증 반려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수강생 쪽에서 봅니다. 21-53060.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지분은 요새 이제 또 강화된 것이,
이 지분이다. 홍천군의 이 지분이다. 그럼 지분은 지금 뭐 위치를 뭐 확정하라 그러죠. 위치를 예로 4분의 1, 뭐 4분의 1 딱 어디서 어디까지만 내가 하겠다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농지를 사가지고 지분을 쪼개야 되겠다. 이거를 4분의 1을 그죠? 이게 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농지입니까 뭡니까 지금? 농지 쓰다가 지금 막 거의 안 쓰고 있는 이런 것 같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니까 380만 원 들이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4분의 1 지분이니까, 지분은 지금, 4분의 1씩 해서 이게 이제 지분이 총 토탈 1800인데 한 400평만 나왔다. 자, 그러면 농지적으로 해줄까, 안 줄까? 자, 그래서 내가 미리 신청을 했거든요. 미리 신청해라 했더니 총면에서 자 농지증 미발급이 나왔어. 농지증 증명발급 신청 미발급 반려 통지인 사유가 이렇습니다. 사유가 농지법에서 이래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에 보니까 구조에 보니까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감안할 때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나이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에 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임야 좀 돼야 되니까 이제 원리치가 필요하고 자우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능력 등을 참작할 때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텔레비 써낼 때, 이거 써낼 때, 이게 이제, 영농, 이제, 이 300평이 넘으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내야 되거든요. 농촌 신청서야 그냥 표지니까 막 간단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 좀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농사 어떻게 지을 겁니까? 그러다가, 호미 두 개, 삽 두 개, 리역 하나, 막 그런 생각 했을 거야. 그래서 하고 농주 해주겠어요?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써라 그래서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 그럼, 이제, 꼼꼼해서 다시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받고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농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에 수시 인출형이 있더라. 이제,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시라면 좋겠다 싶습니다.